날기납북주산 월남동포 골기대회가 미북 5도청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갈기가 납북된 지 40여일, 북한 괴뢰의 만행을 규탄하는 범국민 골기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날 월남동포들은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 김일성을 꼭 다독해야 한다면서 승무원과 승객들의 억류하고 비인간적으로 고통을 줄 것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라고 통분했습니다. 북한 괴뢰는 자유민을 종원하는데 어떠한 파협이나 정치적인 흥정을 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. 한편 뜻이 있는 자유민들에 의해 납북된 우리 동포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은 온누리의 요번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.